안녕하세요. 이번 오늘부터가 됐네요. 벌써 교육대전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현장에 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들에게 다림은 왜 매일 이렇게 열심히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하고 있나 하는 의미에서 한번 이번 교육대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에듀콘 2019에 저희 다림은 이 원격 강의 또 스마트 교실이라는 제품으로 나가게 됐는데 이 스마트 교실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다른 데와 차별화돼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의 화두는 바로 스마트 교실이 되고 이 칠판과 교실, iStudio와 스마트 교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스마트 칠판이라는 것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보드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대략 교실에 사용되는 칠판 그리고 거기에 듣는 학생들이 이제 iStudio를 이용하는 여기 스펠링이 좀 잘못됐습니다. iStudio는 강의를 하면 스마트폰에 지금 여러분처럼 교실이 나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실시간이라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 칠판에 가서 듣던 수업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수업이라고 하면 칠판이 있어야 됐던 교실이 어떤 장치를 사용하면 강의가 핸드폰으로 나가느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iStudio 스마트 강의 장치의 뜻이 되고 이렇게 되는 순간 그동안의 교실의 패러다임은 다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iStudio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데에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보는 사람이 교실에서 더 낫게 되고 또 그것을 핸드폰으로 보는 사람도 충분히 교실에 있는 사람 이상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칠판을 썼던 시대, 칠판 교실 시대에서 iStudio 이용하는 교실의 수업, 교실 안에서 iStudio 쓴 거고 그것이 스마트폰으로 나갔을 때 스마트 교실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 교실 수업에 이 장치를 써서 그 교실이 녹화, 현장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원격지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소위 디스턴스 리얼타임 러닝 솔루션이 되고 그 솔루션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교실의 정의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iStudio라는 장치를 스튜디오에서만 해왔지만 이번 전시회에서는 교실에 사용하게 만들어서 스튜디오에 있을 때의 느낌 전문가도 있을 것이다. 스튜디오에 가면 PD도 있고 카메라맨도 있다 하는 개념을 이번에는 교실에 가서 아무도 없다. 그냥 교탁만 있다 하는 데서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처럼 이제 제가 코엑스로 가기 전에 잠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수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스마트 교실의 솔루션은 또 교실을 좀 더 영화관처럼 하기 위한 소위 대형 스크린 VR 프로젝터 두 개만 써도 대형이 되게 됩니다. 프로젝터 가격도 기능도 다 변화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변화된 프로젝터들과 또 거기에 저렴한 가격에 제어기를 붙이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장을 극장처럼 만드는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되게 하고 또 여러분이 거기서 하는 학교의 강의나 교회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는 스마트 강의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 이미 모든 수업과 강의는 내용은 정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시대가 불현듯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이제 강의는 교실 가서 듣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검색해 보는 것이 나은 세상이 됐을 때에 그것들은 그동안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큰 방송국에서 만들어지거나
e-learning 스튜디오에 찍혀 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작은 포터블 스튜디오에 가능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번에 다림에서 보이는 에듀케이션 엑스포에는, 대한민국 대전에는 이제 이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하는 프레젠테이션 장치다, 아이스튜디오는 강의 장치다,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에 쓰는 교탁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는 순간 교실 안에서도 또 교실 밖에서도 강의를 보게 되는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스마트 세상의 강의가 되는 장치가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하려고 저희가 이번 교육 대전에 이번에는 다른 모습의 모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보이는 장치에서 이번에 여러분에게 보이는 에듀콘 2019는 2019년의 메시지, 다림에서는 어떤 이야기로 교육의 변화를, 지금 새로 찾아온 기술들, VR, AR, AI, Robotics, 뭐 다양한 것이 정말 환상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이 시대에 교실은, 교육은 아직도 교실에 가야 되느냐, 교실에 가서 선생님은 수업을 해야 되고 교실에 가서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되는 것을 주장하는 지금 교육의 그 패러다임이, 이미 보는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거기서 선생님과 거기서 강의가 나오고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그 강의는 제작진이 있어야 되고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예,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다림에서 만드는 아이스튜디오 클래스, 교실에서 이 장치를 쓰는 것은 전혀 여러분에게 특별한 장치가 아니다. 지금 제 책상에 여기 있는 이 모니터는 출력을 보기 위해서 갖다 놓은 것 뿐이고, 이게 특별한 장치가 아닙니다. 그냥 마우스로만 제가 갖고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번 에듀콘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다림과 함께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림의 부스는 A홀, B홀 사이에 이렇게 보시면 금방 보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직접 써보시고, 정말 다림에 있는 장비로 사무실에서, 여러분 미팅룸에서, 여러분 교실에서 했을 때 그 수업이 그 교실에 듣는 학생처럼, 내지는 더 나은 강의를 그 옆 교실에서도, 저 멀리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는 스마트 강의, 또 교실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핸드폰으로 보면서 하는 수업이 된다면, 지금 여러분이 페이스북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지는 않고 댓글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교실과 교실 될 때는 다 알려진 행아웃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스카이프나 혹은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줌과 같은 무료 툴을 써서 완벽한 텔레 프레젠테이션, 텔레 비디오, 텔레, 요새 퀀텀 같은 데서는 트랜스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수업은 이제 텔레 프랜스폼 시대로, 텔레 교실의 시대로,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대로 실시간 리얼타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 함께 이번 교육 엑스포에서 디스커션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 사용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교육대전을 출발하기 앞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